안녕하십니까. 농부 숙녀 성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6강까지 쭉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갈수록 좀 어렵다는 항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 사실은 초심이 굉장히 어렵고 진도를 조금 이렇게 계속 해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빨리 빼서 도리어 이제 발심해 가가지고 더 재미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씨, 난자 잘 찾아왔죠? 네. 예.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불이도용이다. 아, 위, 응? 2페이지에 불이도용이요. 말미. 도용을 어기지 말자다. 그까지 했죠? 자, 오늘은 이제 부분수 대 수조목 근행화야. 이거 이제 대중 속에서 예불하고 우리가 대중에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 있을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자가 무슨 부자죠? 바다를 힘쓰리. 나아갈 부자로 되죠? 나아가다. 그 다음에 나무목자 두 개, 불화자 있는 거. 불사를 불태울 뿐. 불태울 분자, 태울 분. 태울 분이에요. 그 다음 밑에가 딱불수. 그럼 이 무슨 말일까? 부분수호대. 어렵죠? 이거 태우다는 것은 향을 사르다 이런 의미고, 초를 태우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아갈 부하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불할 때에. 부처님께 나아가서, 불전에 나가서, 이제 불공하고 예불할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부분수호대. 태울 분자에 딱걸 숫자. 예불함에 나아가되. 그 다음에, 자, 물 움직이 수. 그 다음 뭐예요? 무슨 조자? 아침조 아침조. 그 다음에? 점을 모 점을 모. 그 다음에 이거는? 금 무슨 근자지? 부지런할 금 부지런할 근자, 갈행자. 자, 그럼 뭐냐? 뭐, 이게 그냥 무슨 말일까요? 수조모 근행하야. 아침, 저녁. 그러니까 아침 예불하고 저녁 예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부분수호대 했죠. 그러니까 예불할 때에 이 말이거든. 태울 분자, 닦을 숫자니까 할 때, 물음지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야.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행하야. 그러니까 예불, 보통 보면 옛날에 이제 아침에는 3시고, 저녁에는 이제 뭐 5시라든지, 대중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이제, 닦아서 수행해라 이 말이죠. 그다음 책자가 무슨 꾸지질책 꾸지절 책자 해태 해태가 뭔 말입니까? 해태하다는 것이 게으를 해 게으를 태자입니다. 게으름을 스스로의 게으름을 경책하며 책하며 자책하라 이 말이요. 내가 잘못을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경책하는 것을 자책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게으름을 스스로 책하며 경책하며 하며 그다음에 지중행차. 지중행차에 이게 무슨 차입니까? 버금차. 그래, 버금차. 이 지중행차는 뭘 말하냐면 대중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스님들이 많이 사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그 공간에 있을 때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이 말이죠. 그것을 예불할 때는 딱 예불을 하고 또 울력을 할 때는 울력하고 대중이 움직일 대로 같이 움직여라 이 말이거든요.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그다음 부두 잡자가 잡념. 잡나는가 무슨 잡자야? 섞일 잡, 그 다음, 어지러울 안. 그렇지. 그, 이, 무슨 말일까? 잡란하다는 것이. 섞이고 어지럽지만요. 근데 뭐가 섞이고 어지럽지 말아라는 말인가? 차례를 알아가다
질서를 지켜야지. 질서 없이 막 복잡하게 섞여서.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잠단은 잠난이라는 것은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라 그랬죠. 예불할 때 예불하고 공양할 시간에 공양을 하고 울려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잠난하는 거 자기 혼자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는 거야. 대중이 움직일 때 착착착 움직이는 그 군대법과 같다 그랬잖아. 절법이.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잠난하지 말며 부득이 뭐뭐 하지 말라. 그다음 찬자가 무슨 찬자일까? 찬양을 뭐 기릴. 여기선 기리다. 찬탄하다. 그다음 패자는 연불 소리. 그렇지. 참패. 참패, 축원이죠. 빌축자의 원하는. 원하는 거. 축원한다는 것은 아, 나 기도 좀 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예. 그럴 때 참패 축원이라는 것은 예불하고 예불을 할 때 어떤 한골 시방 삼세 이렇게 참패하는 거 예불을 할 때 부처님께 찬탄하다 이래서 참패라 그러고 축원하다는 것은 어떤 재가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축원을 해줄 때 이 말이죠 참패하고 축원할 때 수송문 관이 연정 이 말이죠. 이 송자가 무슨 송자죠? 그렇지. 그러면 무슨 말일까? 모름지기. 글을 읽고.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불문이죠. 예불문. 예불을 할 때에 어떤 경문을 읽었단 말이오. 그 경문을 읽을 때에 외울 때에 말이야 경문을 외울 때에 뜻을 관 볼관 관하고 응? 뜻을 관하야 모름지기 경문을 외우고 뜻을 관하여 응? 관할지언정 부득 단수 다만단자 따를수 따를수 그 다음 음성 그럼 뭐야 아, 다만 음성만 따르지 말고 그렇지 소리만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원을 어떤 글을 읽을 때 말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수송문관이 연정 이렇게 나갔잖아 그러니까 글을 외우고 경문을 외우고 뜻을 깊게 뜻을 가려야지 음성만 따르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는데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이렇게 할 때 내 음성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뜻을 외우고 글을 연불하는 그걸 예불문을 외우고 뜻을 가내야지. 음성만 따르지 말란 말이야. 다만 단정적으로 하는 거죠. 내 음성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예로 가수가 노래 불러.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소리만 듣나? 그 가수의 심금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소리뿐만 아니고 그 뜻을 전달하려 하잖아.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 그 뜻을 보라는 거지. 그 뜻을 간할지언정 단정적인 조사. 다만 음성만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며 그 다음 공곡 부족. 부족하며 이 무슨 말일까? 저 이중 부정 들어갔죠? 우리 저기 영어 시간에 봤어 어떻게? 이중 부정 들어가면 어떻게 돼? 부족불.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운자가 무슨 운자입니까? 소리 운. 그러면. 소리와 고. 그렇지.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불 할 때 말이라, 조석향등 헌불전 이렇게 할 때 운곡이 있단 말이야. 곡이 있어. 그래서 범음이라 그래, 범패라 그런단 말이야. 스님들이 연불하는 거를 그 운곡이 있는데 운곡을 고르게 안 잊지 말며 이 말은 고르게 하라는 뜻이죠. 이중이죠. 이 고를 조차에 고르게 아니하지 말며 이 말이요.
그럼 어떻게 고르게 하라는 거죠.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이중 부정 들어가서 여기서. 그래서 운곡을 그렇게 이제 우리 뜻을 가나는데 그 연불의 그 곡조를 아주 고르게 해라. 고르게 해라 이런 말이죠. 고르게 해라.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뭐 다 외웠잖아, 그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난자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난자를 찾아왔어요? 한자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찾아서 찾았어? 네. 그래갖고 저 숙제도 하면서? 네. 아이고 참네. 이게 첨자죠, 첨자. 첨경. 첨경조난이지. 자, 이게 무슨 첨자일까? 우러러고 있죠. 그렇지. 그럼 무슨 말이요? 첨경조난이라는 게. 응? 아따, 발이 뜨거워서 불 나갔다. 응? 아이고, 누가 화병이 있나? 왜 이렇게 불을 많이 뗐을까? 옛날에는 글을 좀 잘 썼는데 농사 짓는다고 글을 딱 놓아버리니까 좀 그렇네. 자, 여기 첨자가 무슨 첨자라고요? 응? 우러러볼 첨. 이거는? 공경할. 공경할 경. 그러면 우러러서 공경하다는 건데 이거는 높을 존자에 이거는? 낮안. 얼굴안이죠. 얼굴안. 첨경조난오대 이 말은 조난 높을 존자의 얼굴 안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불할 때 말하면 이건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조난 높을 존자 조난을 첨경오대 탁 우러러 공경호대 이 말이에요. 예불할 때 탁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우리 부처님 바라보면서 예불하는 모습이에요. 조난을 첨경 우러러 공경호대 부득. 그 다음에 이거는 반, 무슨 반자죠? 붙잡고 오래 매달리 의지할 당기다. 어떤 것을 당기다 이렇게 당길 반자라 그래. 끌어당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하나 설명을 해볼게. 이 스님이 일찌감치 아기가 5살 된 아기를 버리고 출가를 했어. 출가를 해가지고 예불하고 있었는데 10년이 흘러서 그 아이가 커서 어머니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똑같이 예불하는 스님들이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예불을 하는데 그 아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얼굴인 스님들 중인데 딱 땡겨서 자기 엄마한테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년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인연이 있잖아요. 응? 자기가 인연되는 사람이 있으면요. 딱 당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당길 반자야. 응? 반년. 그러면 어떤 반년이냐. 이게 무슨 자죠? 다르다. 이 다를 이자로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다를 이자에 이거는 경. 이 다른 지경경인데 어떤 경계? 다른 경계. 내가 이 예불을 하는데 부처님을 우러러 공경하고 향을 사르고 이렇게 예불을 하는데 어떤 다른 곳에 반년돼서 이렇게 마음이 쏠리지 말라는 거죠. 예불할 때는 딱 부처님 봐야 되는데
누가 뒤에 왔어. 그럼 어떻게 내 얼굴을 돌아서 보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라. 다른 경계에 반연치 말지어다. 이 말입니다. 부득 반년이경이어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응? 수지 자신 죄장 수지 자신 죄장이 죄장이 그게 무슨 말이요? 응? 오름지기 자신의 죄장을 아니 자신의 죄장이 그래 자신의 죄장이 뭐야? 자신 제장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유여산에 하야. 유여산에 하야. 그럼 다 나왔네. 산과 바다와 같아. 무슨 말이요? 응? 제장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다. 오! 그렇게 깊이 알았어? 어이고! 자, 모름지기 알아라 뭘. 스스로의 자신의 네 몸에 재장, 업장, 장애가 이 말이요. 응? 업에 우리가 카르마라 그런 말 하죠. 네. 업을 카르마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행위들 그것을 제 장애가 마치 몸하고 마치 유자죠. 오진 유자도 되는데 이것을 마치라고 쓰여요. 응? 마치 몸하고 같다. 마치 몸하고 같다고? 마치 갓길 뭐가 아니라 사내와 같아. 사내 같은 줄 알아라는 거예요. 사내와 같아서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수지 그 다음 리참 이참 사참으로 오 이참 사참으로 그게 무슨 말일까? 이참사참이 무슨 말일까? 참을 리우출 참으로 찾았는데. 맞아. 이게 농사 짓는 농기구를 잡던 사람이 에? 이 분필을 잡으니까 참 색다르네요. 에? 이 내가 분필 잡고 공부한 적이 20년 전입니다. 자, 수지 자신 재장이 유여 상가 바다에 있는 것 같은 줄 알아가지고, 모름지기 뭐라고? 수지, 알아라. 뭘 알아? 이참사참. 그럼 이참이 뭘까? 응? 어렵죠? 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참 사참으로 이제 바다와 같을 자기 제가 그럼 어떻게 참회를 하느냐 이 말이거든. 내가 지금 나의 카르마가 산과 바다와 같은데 그걸 어떻게 참회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알아라 어떻게 하냐고. 이참은 자 제의 성품은 본래 없어요. 죄라는 것을 성품을 따져보면 죄라는 것은 본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 본래 양공이라 다 비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재무자성종신기라고 재무자성종신기 죄라는 것은 마음을 쫓아서 일어났다는 거야. 그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멸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치로서 참회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치. 자 이치로 어때? 죄의 본성은 본래 없어. 응? 없어. 죄의 본성은 본래 없다고. 행위를 내가 어떤 일을 했지만 사실 그것을 쫓아가 보면 본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몸이 다 공학
다 비었다면서. 텅 비어있다. 봉공이라. 그래서 사참은 뭐냐면, 우리가 참이라는데 우리가 봉사하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서 뭐, 목욕봉사도 하고, 김치도 지어서 하는 거. 그래서 일로서 참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참은 재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재흥망 하듯이 이치로서 내가, 아, 이 본래 이 재무자성 종신기 신양멸시 재흥망, 재망심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진참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로서 몸으로서 참여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참사참으로 서 뭘 한다고? 요 가이 소재까지 나와야 되죠. 이 여자가요, 알지자가요, 여기 요런 까지 딱 와갖고 딱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 자기 제업은 이참사참으로 소재되는데 이것으로서 가이 뭐 소재 청소하다는 거죠. 녹일 소자에 제거할 제자죠. 그래서 없어진다. 이참사참으로서 너의 죄는 아무리 산다 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참과 사참으로서 진실되게 공부를 한다면 죄는 본래 없다. 그래서 마음 따라서 몸과 마음이 다 양공이라 둘 다 다 공하다는 거예요. 딱 깊게 들어가 버리면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예. 다음.